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추를 심습니다. 고추가 지금은 아직은 꽈리가 안 나와가지고 청양 그리고 칼라탄 그리고 아삭이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. 고추를 심으실 때 또 우리가 모종을 심으실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요,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제가 뿌리 터는 그 방법 이유를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데, 뿌리를 이렇게 털고 심어야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털지 않고 뿌리가 없다고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나중에 우리가 심어 놓고 혹시라도 한 달 두 달 있다가 뽑아 보면은 얘는 그대로 있어요. 오히려 성장을 방해합니다. 뿌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옵니다. 어떤 뿌리든 토마토든 오이든 호박이든 뿌리 형성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, 얘는 모종을 키우기 위한 뿌리가 역할을 했고 자기 역할을 다 한 겁니다. 새로운 뿌리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여기서 그 지금 사진 보시면은 제가 고추를 6개월 동안 키워서 뿌리 성장하는 과정을 본 겁니다. 뿌리가 1m 20 네, 저 제가 상황이 됐으면 2m까지 클 수 있는 게 뿌리예요. 밭을 우리가 깊게 갈면 좋죠. 하지만 우리가 또 밭을 깊게 가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. 여기 때문에 두둑을 높이 세우고,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두둑만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두둑 간격을 또 이렇게 넓게 했어요. 그래서 뿌리가 사방으로 더 퍼지게끔, 그리고 간격은 50cm 간격으로 심으면 좋습니다. 이 뿌리가 꼭 여기서 형성된다는 거, 토마토, 그래서 토마토를 심을 때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토마토를 눕혀서 심잖아요. 그럼 여기서 뿌리가 계속 나옵니다. 오이도 마찬가지예요. 오이도 이 마디에서, 호박도 마찬가지고, 이 얘도 마찬가지로 눕혀서 심으면은 이 마디에서 뿌리가 형성이 돼요. 네. 식물이 다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이 심으실 때 이렇게 그냥 심으면은 오히려 뿌리가 안 내려요. 심어놓고 날 뜨거울 때 심어놓고 뿌리를 털고 심으면은, 또 이렇게 뜯어놓고 심으면은 좀 비실비실합니다. 처음에는 비실비실하는데 얘가 오히려 뿌리 성장에 또 이 나무 성장에 더 좋습니다. 실질적으로 얘는 아삭이. 예. 이렇게 놓으면은 어때요? 얘하고 어떤 뿌리가 더 잘 내릴 것 같습니까? 얘가 더 잘 내릴 것 같아요. 얘는 장애물이죠.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엉켜 있는 뿌리하고 이 상태는 장애물입니다.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, 물론 평수가 많아서 바빠가지고 반자동 기계로 심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, 조그맣게 텃밭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, 네, 이렇게 털어 심으면 좋습니다.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털어서 한 번씩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뜯어줘도 좋고, 그러면 빨리 뿌리가 내려요. 정식을 하고 밭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, 살충제는 다 주셨지만 꼭 진딧물약 입제를 꼭 주셔야 됩니다. 진딧물약 입제를 안 주시면은 나중에 진딧물이 끼죠. 진딧물이 끼고 나면은 방제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저희는 밭을 만들 때 거름과 복합비료를 주고 또 진딧물약, 살충제, 그리고 붕사를 줍니다. 그래야 첫째로 벌레가, 살충제는 우리가 다 주지만 살충제하고 진딧물약하고 틀립니다. 살충제를 주면은 군뱅이나 나방 종류 그리고 고자리 같은 거 없어지지만,
진딧물은 달라붙습니다. 진딧물약고 주시면은 진딧물 얘가 어렸을 때 진딧물을 섭취해서 우리가 고추가 열려서 따먹기 전에 그 약해는 없어집니다. 어렸을 때 흡수를 해서 진딧물 내성이 생기고 진딧물 퇴출을 하고 진딧물을 죽이죠. 진딧물약 꼭 주시고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진딧물약을 안 주셨다 그러면은 고추와 고추 사이에 이렇게 심으시고 진딧물약을 여기다가 요만큼씩이라도 넣어주세요. 네, 그러면은 진딧물 예방에 좋습니다. 자, 뿌리 털어서 고추를 심으면은 뿌리가 빨리 내리고 고추도 잘 크고 뿌리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 텃밭 하시는 분들은 발근제 같은 걸 주지 않고 쓰셔도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뿌리를 빨리 내리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물을 좀 자주 주세요. 많이 자주 주지 말고 조금씩 자주,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. 그 오이나 호박이나 그런 것들은 오이나 호박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되지만 고추, 토마토, 가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줘도 돼요. 중간에 그 나무 자라는 상황에 따라서 또 고추, 척꽃, 척고추 따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라는 얘기 아니고 조금씩 자주 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고추 올해 첫 정식하고 여러분들 또 중간 크는 과정, 또 첫꽃 피는 과정,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네, 다 심었습니다. 고추 세 가지 심고 이렇게 옆에다가 상추도 심고 그 다음에 가지, 토마토 심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곳에 참외와 수박이 들어가고 또 다른 야채가 들어가고 하지만 이번에 좀 급해서 바빠서 이렇게 간단히 심는 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점종 호수에다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심었어요. 심고 좀 남부지방에는 이제 방울토마토를 심어도 됩니다. 여기는 북부라 찰토마토밖에 안 나왔습니다. 그리고 고추도 쭉 이렇게 심어서 여러분들 키우는 과정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